number of books through the years at the library next to my home.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씨입니다. 오늘 같이 준비해봐요. 오늘 정말 정말 오랜만에 런칭 행사에 가거든요. 간다?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나? 사실 런칭 행사를 랜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이오페의 새로운 쿠션이 런칭이 되어서 이 쿠션의 컬러에 맞게 의상도 준비를 해봤고 네일 컬러도 바꿔봤고요. 그치만 아래는 추리링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아이오페 에어쿠션 21N 바닐라. 짠! 아이오페 에어쿠션이 이렇게 새롭게 나왔어요. 아이오페는 제가 처음으로 이 쿠션들을 접했던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쿠션을 처음 만들어낸 브랜드인 만큼 벌써 출시한 지 14년이나 지났다고 해요. 매번 새로운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 또 발전하고 있는 게 이 쿠션들인데 저는 이 쿠션이 이번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고 느껴져가지고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버튼 부분이 사라져가지고 훨씬 더 깔끔해 보이는 외관이고 열었을 때도 자석으로 촥 붙으니까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겉면도 음각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프린트가 까질 걱정이나 좀 점점 사라질 그런 게 없어서 깔끔하고 뒷면에 스티커가 안 붙여져 있어서 컬러명은 안에를 열었을 때 돌려서 빼낼 수 있거든요. 어메! 꺼내가지고 이렇게 낄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는 사실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항상 쿠션을 반대로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 안에 것만 분리하면 되니까 반대로 껴가지고 이쪽에다 넣으면은 우리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또 쿠션이 반대로 열린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아이오페에서 정말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커버라인을 가지고 왔는데요. 커버인데도 답답한 표현이 아닌 가볍고 정말 이름과 맞게 바른 듯 안 바른 듯 피부가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저는 쿠션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툭툭툭 발라도 예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이렇게 얼굴에 전체적으로 펴발라줬어요. 이게 입자가 정말 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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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게 만들어가지고 피부에 촘촘히 모공을 메꿔준다고 하는데요. 저도 딱히 프라이머 쓰지 않아도 그냥 얘를 두드린 것만으로 모공이 꽉꽉꽉 채워져서 매끈한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밀착력이 굉장히 좋은 슈퍼핏 필름포머 기술이 적용됐다고 해서 마스크에 묻어나오는 것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 커버 쿠션으로 메이크업을 하고선 마스크를 오래 끼고 있기도 하고 마스크를 얼굴에 이렇게 두드려 보기도 했는데 저는 거의 묻어나오는 게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내추럴은 훨씬 더 촉촉하기 때문에 조금 더 묻어나오는 게 있지만 커버는 정말 매끄러운 피부 표현이 가능했어요. 이 쿠션이 잡티, 홍조, 모공 이런 부분들의 피부 고민을 깨끗하게 가려주잖아요. 이 가려주는 게 무려 12시간이나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12시간 동안 다크닝 없이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어요. 바로 윤곽을 잡아볼게요. 삐아 라스트 블러쉬 4X 라지 피넛 블로썸. 메이크업을 조금 화려하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런칭 행사라서 화려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늘 윤곽도 좀 더 또렷하게 잡아볼게요. 열심히 쓸어줍니다. 요새 약간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가 자꾸 늘어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나이가 좀 점점 먹어서 그런가? 요 밑에 쪽을 좀 열심히 쳐줄게요.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재수없다고 그러는데 원래 본인은 조금 나의 변화에 민감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가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조금 화장이 짙을 예정이거든요.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콧대도 좀 더 또렷하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또렷하게 윤곽을 잡아줄 때 쉐딩을 한 번에 많이 묻혀가지고 찍어버리기보다는 적은 양으로 레이어링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주는 게 더 중요해요. 찍힌 것처럼 보이지 않고 훨씬 더 자연스러운 나의 윤곽처럼 보이게 됩니다. 코끝 쪽의 모양도 잡아주고 콧대도 여러 번 쓸어서 날렵한 콧대를 잡아줄게요. 입술 아래쪽도 음영을 넣어줄게요. 더 페이스 샵 디자이닝 아이브로우 블랙 브라운. 오늘은 또렷한 일자 느낌으로 그려볼 거예요. 일단 이 눈썹 뒤쪽에 빈 곳부터 살살 채우면서 전체적으로 눈썹이 고르게 보이게끔 쓸어줍니다.
눈썹 앞머리의 윗부분을 살짝 높게 그려주면은 일자 눈썹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롬앤 베러덴 아이즈 말린 메밀꽃. 오늘은 약간 스모키하고 그윽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기 위해서 잿빛이 도는 쿨톤 음영 팔레트를 가지고 왔어요. 먼저 첫 번째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 옅은 컬러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베이스를 깔아주는 이유는 이후에 짙은 컬러가 올라갔을 때 컬러들이 찍힘 없이 부드럽게 발릴 수 있도록 눈의 유분기를 잡아주고 깔끔한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넓게 발라줄게요. 두 번째 컬러를 눈 전체에 넓게 넓게 발라줄게요. 컬러감이 조금 있는 컬러라서 평소에 이렇게 넓게 바르진 않는데 오늘은 세미 스모키 정도로 해볼 생각이어서 눈두덩이 넓게 넓게 발라줄게요. 아무래도 요새는 가벼운 메이크업을 주로 했었다 보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섀도우를 바르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르니까 너무 재밌어. 눈썹하고 이 경계들을 더 풀어가면서 넓게 넓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같은 컬러로 여러 번 레이어를 깔아서 더 깊은 음영을 줄 건데 이 쌍꺼풀 라인 안쪽을 위주로 한 번 더 쓸어줄게요.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발라준 뒤 경계를 조금씩 풀어주면서 위까지 끌어올려줍니다. 그리고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발라볼게요. 블렌딩 브러쉬를 사용해 이 경계들을 자연스럽게 더 풀어줍니다. 문질문질 동글동글 해주면서 경계를 부드럽게 블렌딩 해줄게요. 이렇게 음영을 깊게 넣어줬는데 이것보다 좀 더 푸른 약간 보랏빛의 느낌이 돌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컬러를 더 얹어줄게요.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드 무드 아이 팔레트 무늬. 쌍꺼풀 라인 안쪽부터 쓸어준 뒤 위쪽으로 가볍게 쓸어 올려줄게요. 아이라인을 해주기 전에 뷰러를 찝어서 좀 점막이 잘 보이도록 해줄게요. 저는 속눈썹이 촘촘하게 나있는 편이라서 뷰러를 먼저 찝어주고선 보이는 점막들을 채워주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더도 꼼꼼히 찝어줍니다. 바비브라운 롱웨어 워터프루프 라이너 블랙 초콜릿. 이 점막 채우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이 라이너를 아래쪽을 본 상태로 점막에 두고 흔들흔들 하시면 돼요. 근데도 이 깜빡거리는 것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한 손으로 그리지 않고 거울 앞에 두시고 반대 손으로 눈꺼풀을 가볍게 잡아준 뒤에 고정하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눈 쪽에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무섭기는 한데 그래도 하다 보면 점점 능숙해지는 것 같아요. 눈꼬리부터 길게 아이라이너를 다 그려주고 제일 어두운 컬러로 이 경계를 풀어줍니다. 위하고 아래쪽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삼각존도 채워줄게요. 이번에는 끝에 쪽이 약간 터져 보이게 좀 일자의 모양으로 맞춰서 가려고요. 홀리카홀리카 래쉬코레팅 마스카라 2호 디파인 볼륨. 얘가 뭉치면서 엄청나게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같이 화려한 메이크업에 딱 잘 어울리더라고요. 언더도 꼼꼼히 발라줍니다. 와, 오늘 아이 메이크업 진짜 평소와 다르게 엄청 진해졌죠? 약간 오늘은 꾸꾸꾸예요. 아 진짜? 꾸꾸꾸, 꾸안꾸보다 꾸꾸꾸 더 꾸민 거 아니야? 이거 뭐라고 줄여야 돼요? 확꾸? 크리니크 치크팝 5호 누드팝. 이 블러셔는 제가 진하게 화장을 할 때마다 항상 쓰는 것 같아요. 컬러가 굉장히 맑고 예쁘게 올라오면서도 어떤 메이크업에나 잘 어울리고 특히 이런 진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 너무 과하지 않게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로로 넓게 쓸어서 펼쳐줄게요. 이렇게 발라줬고요. 오늘은 이 삐아 립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삐아 라스트 파우더 립스틱. 저는 오늘 완전 꿈! 어? 왕꾸다! 맞아, 화꾸가 아니에요. 기억이 났어. 왕꾸! 완전 꾸밈을 하기 위해서 레드 계열로 발라보려고요. 2호가 약간 채도가 낮은 느낌이고 4호가 좀 더 쨍한 느낌이어서 두 가지를 섞어서 발라줄 건데요. 일단 2호를 넓게 넓게 발라줄게요. 제가 요새 이 파우더 립스틱, 이 라인을 되게 좋아하고 있거든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굉장히 매트해서 이런 정말 파워 매트 립을 표현하고 싶을 땐 너무 괜찮으면서도 조금 건조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발라줄 때 항상 입술 각질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발라줘야 돼요. 좀 더 채도가 있는 4호로 한 번 더 덧발라볼게요.
그리고 정말 파워 매트립이다 보니까 이 그라데이션 표현이 스르륵 가는 그 느낌이 너무 예쁘게 표현돼요. 오늘 약간 이목구비 큼직큼직 화려화려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지금 나머지 세팅도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다 하고 왔어요. 이렇게 화려한 귀걸이랑 렌즈까지 끼고 왔고요. 오랜만에 정말 완전히 꾸민 이런 완구 스타일을 해보니까 기분이 색다르네요. 저는 이렇게 하고 아이오페 랜선 런칭 행사에 참여하러 갈 건데 제가 가는 행사가 궁금하시다면 아이오페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멋진 나, 멋진 너. 안녕! 런칭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커버 위에다가 광을 내고 싶은 부분만 내추럴로 좀 얹어주면 광채가 예쁘게 나지 않을까? 피로우 톤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쿨 컬러를 좀 고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인 것 같아요. 둘, 셋!